안녕하세요. 반짝구TV 진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비플렉스의 청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비플렉스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우레메를 발매한다고 해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하비플렉스는 국내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있는 이분께서 하비플렉스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하비플렉스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하비플렉스는 일단은 피규어 회사고요. 또 국내 캐릭터 위주로 제작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저희 회사입니다. 그러면 디자인도 직접 다 하시는 거죠? 네,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비플렉스가 굉장한 거예요. 이런 우레메라든지 뉴머신 우레메 혹은 태권브이 같은 제품들이 옛날 거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사실 기존 제품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하비플렉스가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이 가격대는 더 많이 낮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초대되셔서 되게 영광이고요. 지금 옆에 계시는 이 분은 하비플렉스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디자인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유튜브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비플렉스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개설했다고 하는데 네. 한번 유튜브하고 네. 여러 가지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하비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피규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피규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이런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좀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고 저희가 판매하거나 뭐 이런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도 리뷰도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작은 중국에서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작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여주시나요? 네네, 다 가능하고요. 처음 디자인하는 것부터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완성품들만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근데 이런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걸 지금까지 올리는 회사들도 없고요. 그런 거 올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하비플렉스입니다. 채널 이름하고 회사 이름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레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억에 많은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만들어줘서 되게 고맙고요. 이 제품은 제가 또 반창고로 가서 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비플렉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반창고도 많이 좀 해주세요. 하여튼 지금까지 하비플렉스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비플렉스 오프닝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유튜브 채널 하비플렉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우레메 디테일샷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1986년 7월 극장에서 개봉된 외계에서 온 우레메 제1탄 주역 메카인 우레메가 되겠습니다. 우레메의 경우에는 1탄, 2탄, 3탄, 4탄, 5탄 계속 넘어가면서 주역 메카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레메의 모습은 바로 이 로봇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레메 같은 경우에는 2D 애니메이션하고 3D 실사가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만화영화인데요. 그 우레메 역시 여러가지 장난감으로 발매가 돼서 많은 아이들을 울고 웃게 했던 바로 그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 샷에 앞서서 한번 턴테이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굉장히 멋있죠? 이 우레메 같은 경우에는 우레메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메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메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 로봇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메로 변신을 하진 않지만 그 변신했을 때의 흔적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신했을 때 메의 뒷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깃털 같은 부분, 꼬리, 뒷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메의 발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이 커다란 이렇게 날개가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수 부분, 메의 머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물론 변신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변신 로봇으로서의 흔적 같은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주었습니다. 한번 얼굴부터 천천히 볼까요? 자, 얼굴 보시면은 굉장히 빨간색 헬멧 같은 모습에 노란 눈, 그 다음에 노란 턱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퍼맨 같은 경우에는 흰색하고 빨간색이 주가 되겠는데요. 이 우레메 같은 경우에도 에스퍼맨 같은 빨간색하고 흰색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 포인트로 이렇게 노란색 날개라든지 노란색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이 있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스퍼맨을 약간 인상시키는 듯한 이 V자 같은 느낌도 잘 살려 있고요. 이렇게 옆에 귀를 보시면요. 이 우렘의 매스러운 이런 옆에 날개 장식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크 같은 거 해야 될 거예요. 에어 인테이크 같은 이런 식으로 내부 디테일들 굉장히 잘 살려놨고요. 그냥 가슴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얀 선 밑에 패널 라인을 넣는 등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보이시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통짜, 그냥 빨간색 판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디테일, 판넬, 선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도 가동이 된다고 이제 하비플렉스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금 시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팔 가동을 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동을 해줍니다. 물론 고개도 좌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얼짱각도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십자검 같은 무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예약하신 분한테는 이 십자검이 부속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예약하시는 분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렷 자세만 해놔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철색 같은 걸로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원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 흰색, 노란색인데 이 우레메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부분을 이제 좀 삭제를 했고 대신 이런 식으로 흑철색으로 굉장히 중후한 멋을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에 이제 뒤를 한번 볼까요? 뒷면 보시면은 날개도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한 선과 판넬들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이제 매로 변신했을 때 이 부분이 날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깃털 같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디테일이 그냥 딱 단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역시 다리도 굉장히 날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지금이라도 쩍 갈라져가지고 변신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약간의 얼짱 각도를 통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정면 로봇의 왼쪽 면, 로봇의 뒷면입니다. 자, 로봇의 오른쪽 면. 지금 이 날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신됐을 때 이게 착각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꼭 될 것만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발톱이 되는데 움직일 것 같지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얼짱 각도가 되겠습니다. 우레메는 검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십자검을 쓰는데요. 이 십자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도 장착할 수 있고 왼쪽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건데요. 뉴 머신 우레메하고 얼굴이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색깔 라인, 턱 같은 부분만 색깔이 다르지 완전히 얼굴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고요. 헬멧 투구 모양이 다르니까 느낌이 다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 같으니까 이제 정통 우레메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레메의 특징인 매의 날개 같은 표현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탄 같은 경우에는 등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탄, 이 갈색이 굉장히 많은 우레메도 왠지 출시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1탄을 보니까요. 이제 3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격 3 작전인가 해가지고 자동차 두 대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합체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4탄, 5탄 우레메들도 딱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5탄이 되겠고요. 뭐 제 6세대 우레메인가요? 뭐 제 3세대 우레메인가? 이렇게 안테나가 있는지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발매를 해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우레메 말고 태권브이 말고 또리와 제타라든지 썬더 A, 그 다음에 솔라 1, 2, 3, 그다음에 슈퍼특급 마징가 시리즈도 이런 큰 40cm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여건이 되면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주시면은 그나마 그런 발매를 해줄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만 나와주면은 진짜 따봉이고요. 이대로 안 나와주더라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나와줘도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하비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국내외 여기 프리미엄이 비싸다든지 보기 힘든 로봇들을 이렇게 출시를 해줘가지고 과거 이런 로봇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어떤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좋은데 진짜 계속 쭉 연달아서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옛날 로봇은 이렇게 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레트로한데 이런 식으로 되게 세련되게 리파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요. 실제 제품도 지금 이 보이시는 이 프로토타입하고 품질이 거의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비플렉스 파이팅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레메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